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다룰 주식 소식 딱 보면서 코스피가 간만에 빨간색으로 딱 물들어 있어가지고 저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자, 이 기분 좋은 어떤 지표만큼 세부 내용도 좋은 소식 들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자, 매니저님을 또 미래에셋 센터원에서도 뵙고 여기 여의도에서 뵈니까 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매니저님은요, 금융인으로서의 날카로운 모습도 있지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많으세요. 그거 본인이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예, 하여튼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주식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날씨는 추웠는데 국내, 중국, 미국 할 것이 다 올라서 마음만은 뭐 따뜻한 네. 뭐 하루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반등에 힘입어서 위축된 투심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의 큰 폭의 상승이 코스닥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IT 부품, 디지털 업종에게도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54%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2.21%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아직 3000 그리고 1000 이걸 통과하지 못했지만 뭐 향후 예, 돌파할 것들을 좀 기대해 보고요.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의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고요. 어제 그 상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고 양적 긴축 여부를 하반기에 고려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투심이 좀 개선되는 네, 모습이었고요.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추세를 보면은 그 연말까지 이어졌던 중국 정책 관련 수혜주인 성장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고 반대로 이제 가치주의 상승이 나타났던 로테이션 장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네, 미국 나스닥 상승의 영향으로 전기차, 2차 전지 섹터를 포함한 성장주의 강세가 나왔다. 아, 좀 긍정적이었죠. 네. 그래서 심천이 1.42% 상승한 2475포인트, 그리고 상해종합지수가 0.84% 상승한 359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홍콩의 항셍지수도 2.67% 상승한 2437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어제 약간 조정받긴 했지만 혹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올해 들어서 중국의 ADR 그리고 홍콩의 빅테크 위주의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글로벌 IB에서도 중국의 빅테크에 대해서 저별로 의견들이 좀 나왔고 뭐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제 텐센트 그리고 뭐 샤오미 이런 쪽에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면서 주가 하방 압력이 좀 완화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 빨갛긴 하지만 빨간 이유가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걸 어디부터 해볼까요? 중국부터 할까요? 아니면 네, 중국에 예. 이제 그 최근에 홍콩 뭐 ADR이라든가 홍콩 비테크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네. 텐센트가 오늘 한 4.5% 네,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텐센트의 자사주 매입이 좀 저점을 확인하는 지표로 이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 특히 최근에 2008년 9월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시기를 보면은 그때도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었었던 거고요. 2008년 9월이라든가 2013년 3월에도 뭐 자사주 매입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고요. 특히 어제 텐센트가 올해 들어서 한 4억 홍콩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요.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게 2억 달러로 추가 매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야오밍 바이오도 올해 들어가지고 한 8억 홍콩 달러 매수가 있어서 주가 올랐다는 얘기 했는데 오늘도 한 3%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른 빅테크는 다 언급을 하시는데 알리바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리바바도 최근에는 좀 네. 반등을 하고 맞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아직까지 갈 길 멀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증시 바닥론의 근거 자사주 매입 네, 뭐 이런 소식이 그 부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네. 소식이고 네. 오늘 특이하게 또 2차 전지 네. 관련돼서 좀 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샤오펑이라는 종목이 오늘 7.34% 상승을 했고요. 니오는 3.84%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도주인 전기차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전기차 ETF들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과거 한번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네. 중국 전기차 보조금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 전기차 기업에 가격 인상이 있어야지만 네. 마진 감소를 좀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샤오펑이 이제 전 모델 가격을 좀 인상을 했고요. 네. 주요 세단 모델인 P7의 경우에는 4,300에서 5,900위안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한화로 한 80에서 11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실 이제 작년에 우수한 판매 실적을 좀 보이면서 선제적으로 뭐 니오나 리오티토 대비해서 가격 인상을 먼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2월에 YOY로 180% 성장한 16,000대를 판매를 했고요. 4분기 누적 출하량도 YOY로 222% 상승한 41,751대라고 합니다. 아. 최근에 이제 12월 31일 날 테슬라가 먼저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요. 뭐 그다음에 샤오펑이 했고 뭐 니오 리오토도 추가적으로 인상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향후 지켜볼 내용들은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발표와 월간 판매량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오늘 좋았던 거는 그 내년에 판매 예상치가 550만 대로서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차 침투율도 22%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 증가와 산업 발전에 대한 자신감들은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만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소식들이 막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당황되기도 할 정도인데 네. 하여튼 기분이 참 좋네요. 자, 그다음에 중국 주식 시장에서 더 알아볼 게 있을까요? 오늘 좀 특이하게 네. 그 카지노 기업들 관련해가지고 하나투자증권 자료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뭐 저희도 뉴스를 찾다 보니까 오늘 뭐 그 마카오 관련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또 그때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았던 부분들이고 그게 이슈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고 오늘 좀 말씀드리면 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카지노 기업 주가가 2에서 한 8% 상승을 했어요. 물론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주가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윈 마카오가 한 2.24% 상승을 했고요. MGM 차이나가 5%, 뭐 센즈 차이나가 2%, 갤럭시 엔터가 2%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의 이제 그 카지노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부유의 이슈에 이제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냐고 보니까 작년 11월에 VIP 고객들을 담당하는 네. 선시티 그룹의 CEO가 네. 이제 VIP 고객들에게 신용을 뭐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 밖으로 돈을 좀 송금하는 것을 도왔는데 이게 중국 정부 에서 이제 그 CEO를 체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발각이 됐군요. 그렇죠. 카지노 운영자들은 대부분 이제 VIP가 차지하는 전체 수익 비중이 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VIP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또 충격으로 좀 다가오는 모습이었고요. 네. 어쨌든 과거에는 이제 마카오에서 뭐 자본 유출이 가능했다라는 네.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묵인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뭐 공동 부유 규제에 좀 맞춰서 국가 감독이 좀 강화를 좀 의미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라스베이거스 센즈 이런 기업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중국에서 매출이 높은 뭐 센즈 차이나라든가 뭐 MGM 차이나, 윈 마카오 같은 미국 계열의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중국의 규제 있을 때는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 마카오 이제 카지노 감독국에서도 그 카지노 운영 법률 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래서 뭐 9월부터 뭐 10월까지 한 45일간 이렇게 라이센스의 수량이라든가 기한 뭐 배당 관련 내용들을 시장의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요. 현재 그 라이센스 수량 제도는 3개 정식 라이센스와 3개 추가 영업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카오 카지노 감독국에서 추가 영업 허가권 제도를 좀 취소를 제안하면서 라이센스 수량이 이제 축소될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시장의 조사는 뭐 라이센스 수량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거잖아요.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뭐 6개 모두 다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한 60%를 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기한도 기존에 있는 것들 비슷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그 12월에 진행된 이런 경청의 결과는 그 시장이 기존 6개 운영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카지노
중국의 정부 감독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마카오 정부의 제안을 그런 지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얘기가 오늘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은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최종안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 향후에 이제 라이센스 수량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향후 6월 달에 이게 만기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6월 정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카지노 주가, 우리나라 뭐 강원랜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오미크론의 영향력,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도 실제 코로나 전인 2019년 대비해서 한 70% 감소를 했고요. 야, 70%가 감소했어요? 네, 70% 감소했고 최근에도 이제 홍콩의 주민이 마카오 입국을 할 때는 2주간 자가격리, 그리고 뭐 해외 방문객은 출입 금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좀 강하게 제로 코로나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고 난 이후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네. 결국에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어떤 거랑 좀 연계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봤을 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블룸버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마카오를 계속 운영하려면은 20% 지분을 현지 파트너에게 제공해야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최근에 부동산세라든가 네. 소비세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정부가 세수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이게 그러면서 실제 이제 재정 정책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카오 등을 통해서도 세금 좀 걷어들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마커에 어떤 다른 혜택을 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베이징 거래소가 올해 이제 작년에 개장을 했었는데 네. 마카오 거래소가 또 개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금융 기능을 좀 마카오와 분산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 이제 웨이강아오라고 하는 경제 블록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광동성, 홍콩, 마카오 이렇게 이제 블록화시켜서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안화를 좀 국제화시키는 채널로도 좀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면서 마카오 쪽에 그 뭐 역외 위안화 사회의 중요 채널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결국엔 또 본토의 베이징 거래소가 상장이 됐던 거는 어쨌든 중국의 기업들을 상장시키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은 더 당연히 이제 가지고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마카오가 단순히 이제 카지노도 이제 이슈이긴 하지만 마카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2의 카지노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엄청난 부지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많이 카지노 회사들이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빠진 게 영어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들이 다 투자받은 것들이 다 틀어졌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아마 그 부지나 이런 것들을 금융기능을 일부 분산하는 형태로 발전하려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형태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더니 이런 방식이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까요? 네, 미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빨간색이었던 것들 중에서 주요한 원인이 아까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파웰 의장의 국회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네.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추가적인 뭐 금리 인상을 언급했음에도 네. 양적 긴축을 올해 연말에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상승 전환했거든요. 네. 글로벌 IB에서는 이제 12월에서 7월로 좀 당겼던 부분들인데 이게 시장이 좀 환호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나스닥 중심의 상승폭이 좀 컸다라는 얘기고 특히 나스닥이 오늘 1.4%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0.9% 그리고 다우도 0.5%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네. 금요일 날 이제 웰스파고 등의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견고한 실적 시즌에 대한 우리가 기대 심리가 있다라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뭐 개별 종목의 상승을 보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실적 기반에서 움직였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뭐 내일 이제 CPI 지표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 나올 만한 이슈는 오늘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어제 좀 드렸어요. 네. 좀 이제 딥하게 조금 이제 파월 의장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최근에 시장이 그 FOMC 의사록을 얘기하면서 네. 관련 정책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네.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발표한 이제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를 보면은 네. 시장이 이제 궁금했었던 뭐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꿨던 이유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해소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뭐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그 양적 긴축이 12월에 하면서 조금 약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은 그 패드의 목적이 사실 고용과 네. 물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고용 관련해서는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회복 속도가 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완전 고용이 멀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틀 전에 나왔던 이제 고용 보고서 그리고 전일에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특히 고용 보고서에서는 실업률 3.9%까지 떨어져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게 3.5%인데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고용에 대한 자신감들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부분들인데 네. 올해 중반까지는 높은 인플레가 좀 지속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연준이 인플레를 얘기할 때 예측이 작년 3분기까지 뭐 픽아웃하고 올해는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파월 얘기했지만은 내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제 CPI가 사실 중요한데 물가 거의 지금 7% 넘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도 6% 6.8% 나왔고요. 그래서 고용을 작성한 패드는 사실 이제 물가 안정을 위에서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자산 축소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 2014년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 17년에 9월에 이제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을 했는데요. 테이퍼링 이후에 한 2년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파월의 얘기 도리라면 올해 이제 테이퍼링을 3월에 종료하고 나서 9개월 뒤인 12월에 바로 긴축을 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사실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는 사실 현재 물가 상승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네. 의지를 이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어쨌든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을 엎으면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무너뜨리지는 않겠다는 게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막연히 이제 시장이 괜찮아져서 기다린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 여부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국의 PPI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거든요. 네. 중국의 PPI는 이제 CPI, 미국의 CPI 연계가 되기 때문에 향후 좀 물가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런 물가들 잘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파웰 의장의 발언을 직접 그 보고 나서 특별히 시장에 호전적인 내용은 호의적인 내용은 없다고 없었죠. 판단했었는데 시장에서 이걸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그렇죠. 저는 좀 특이했었어요. 네, 네. 시장이 뭐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네. 빨라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어제도 얘기 어제까지는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 이번 주 뭐 다음 주 증시 예측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CPI가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맞추어서 시장이 반응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고점 대비해서 이제 어제 기준으로 S&P가 한 3%대 그리고 나스닥이 7%대 후반으로 밀렸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금리 인상이나 긴축 그 시점에서 네. 주가의 조정폭이 이거보다 훨씬 컸어요. S&P가 뭐 10%, 나스닥이 뭐 15%, 20% 컸기 때문에 사실 이번 내용들은 금리 인상하는 시점 혹은 이제 긴축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시장에 나와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준 의장의 발언 못지않게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게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었죠? 아, 그렇죠. JP모건 이제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증시를 볼 때 올해는 뭐 대공황 이후에 가장 훌륭한 이제 성장을 이룰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금리가 4번 인상이 되고 뭐 긴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제 파월 의장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의 긴축이랑 금리 상승은 결국엔 주가의 상승을 유발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올해 증시는 특히 긴축이 12월부터 나온다라고 가정하면은 올해 증시는 그래도 먹을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다이먼 회장의 발언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가지고 주가를 그래도 좀 받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는데, 자 알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네. 출렁출렁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송민희전님이나 그다음 오실 이재광 연구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이분들의 발언도 저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실제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어떤 포트를 할지 영향을 주고 계세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럼요. 네. 특히 그게 때 3%가 좀 많이 기여를 또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과거와 달리 이제 뭐 금리 인상, 뭐 양적 긴축인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바로 주가에 또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3% 시청자분들처럼 이제 똑똑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아져서 시장의 반영도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또 시장에 반영하는 모습이지 않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참 점점 3%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고 나오신 분들도 더욱더 준비를 한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송승훈 매니저님도 막 수북히 가지고 오시거든요.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의 좀 개별적인 종목의 흐름들도 좀 볼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이제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종목들이 사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4% 상승을 했는데요. 모건스탠리가 북미 소매업 점유율 상승과 공급망 압력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제 $4,200로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 한 $3,300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고밸류 관련해 가지고 부담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모건스탠리가 역시 실적 개선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좀 올리면서 네, 오늘 테슬라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AMD 같은 경우도 4% 상승을 했는데요. 키뱅크가 올해 강력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성장의 이점을 AMD가 누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통해 가지고 주가는 올랐고요. 라스베가스 샌즈 뭐 아까 뭐 샌즈 차이나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 오늘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주가 상향 조정보다는 그 JP 모건이 작년 주가가 사실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위험 보상이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뭐 MGM도 오늘 3%, 윈 리조트도 3.8% 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모바일 같은 경우도 오늘 4.95% 예, 상승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매력적인 실적 등을 기반으로 뭐 확신 구매 포함되면서 또 상승을 했고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4.2% 상승. 그리고 쉐익 같은 경우에는 13% 오늘 급등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강력한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네. 뭐 일루미나 같은 경우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좀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기대를 상회한 올해 매출 발표로 16.98% 예,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사실 급등한 종목들을 보니까 우리 저기 글로벌 라이브에서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실적이 뒷받침 돼주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 호의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확증적인 어떤 분위기가 흐르는 것들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반대로 조금 약세인 종목들은 어떤 거였었나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오늘 빠졌고요. 예. 여전히 실적 위주 시장이 좀 집중되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 IBM이 UBS에서 네.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해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1.6%. 그리고 이제 빅라치라는 기업은 이제 소매 업체 기업인데요. 1.47% 하락했습니다. 오미크론과 추운 날씨 여파로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했고요. 최근에 이제 공급망 이슈가 오미크론을 인해서 뭐 4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좀 빠지긴 했는데요. 나이키와 룰루레몬이 오늘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도 4%, 룰루레몬도 1.9%. 최근에 좀 올라갔던 거를 좀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네. 투자 의견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하향 조정된 점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일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베트남의 이제 소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코로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에 뭐 반등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빠졌었고요. 중국에서도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룰루레몬도 부진한 매출이 예상된다고 발표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3.2% 하락을 했는데요.
여행 패턴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소비자들의 추세가 전통적인 항공, 호텔 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피디아는 오늘 약간 상승을 했는데요. 에어비앤비보다는 익스피디아 쪽을 좀 좋게 본다는 의견들도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종목 상황에서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리 국내 주식 포함해서 뭐처럼 다 같이 빨간불이었던 것이 저는 하여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날씨는 추웠지만 아까 우리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시는 참 따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또 오르는 날은 저도 뭐 이게 계속 오르는 시그널은 아닌데도 기분이 참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추운데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님, 제가 과학자라고 부르는 분이시죠. 우리 과학자 모시고 새로운 세상 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